옆에 영상이 갑자기 발악하더니 조회수가 2천만을 넘었다. 수익이 얼마일까? 1,550만원이더라. 통장에 100만원 넘어 본 적이 잘 없는데 1,550만원이 갑자기 들어왔네. 빨리 쓰자. 뭐야 그거? 김벌레 오빠가 준 거야? 어, 이거 주면서 2년 후에 10배 가격으로 돌려달라 하더라. 이 친구는 알아온 지 20년 정도 다 돼간다. 20대 초반에 이 친구랑 술 한잔 했는데 20만원대 메탈 시계를 끼고 나와서 눈이 반짝반짝거리며 자랑을 하더라. 그리고 몇 년 뒤 다시 만났는데 똑같은 시계로 똑같이 자랑을 하더라. 그래서 시계를 선물했다. 오빠 몇 시야? 섹시. 애는 착해. 그런데 과해. 모든 게. 모든 가면이 다 파괴되어 촬영을 못하고 있을 때 가면 수리를 도와준 구독자님이다. 미세 먼지도 많고 해서 삼성 공기청정기를 보내드렸다. 행동이 살짝 무섭다. 야 정수 이거 뗄까요 말아 뗄까요? 아, 야 정수 진짜 고맙다잉. 갑자기 네 작품을 왜 비추는데? 일단 한번 참을게. 야, 이 모니터 넓은 거 봐라, 모니터. 어? 와이드 모니터. 야, 모니터 진짜 고맙다. 와, 모니터 때깔 봐라, 때깔. 어? 모니터 때깔 봐라. 어? 아, 옆에 작품들은 신경 쓰지 마라. 원래 이렇게 놔둬놓고 작업하거든. 신경 쓰지 마라. 지금 어디야? 돈 자주 빌려주는 아는 누나다. 로봇 청소기를 선물했다. 다음에는 자동으로 먼지 비워지는 모델을 사달라고 하더라. 사람이냐?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안 지 10년 정도 됐다. 한 살이 더 많은데 내가 먹었다. 10년 동안 톰 브라운 가디건 한 번만 입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를 계속 하더라. 그래서 신상으로 보냈다. 근데 그 톰 브라운 같은 경우엔 좀 팔다리 길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좀 댄디하고. 그러니까 그 직설적으로 말할게. 우리 같은 167 두더지가 입으면 그냥 누더기다. 죽어.